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경자년에 86년생 35살 병인생 호랑이띠의 7, 8, 9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7월의 운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인연이 있다면 서로 반목하여 마음을 멀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장은 상사와의 충돌,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 조심조심 또 조심. 관자나 구설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길과 흉이 반반이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자만함은 금물입니다. 남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구설을 입게 될 운세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는 자식운이 좋고 남자는 동료와 경쟁하여 발전을 이룬답니다. 이성에 대한 정렬이 왕성한 시기래요. 이성에 대한 정렬이 왕성하면 아무래도 좀 괜찮은데요, 이건? 네, 9월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써주거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증은 금물입니다. 손실이 생깁니다. 사소한 일로 주위 사람들과 불화가 예상되오니 대인관계 유지하는 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는 삼각관계에 놓일 수 있으니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언쟁을 바르게 못하면 구설이 따르니까 조심하십시오. 젊은 혈기라고 행동했다가 큰일 납니다. 분명히 구설수에 낍니다. 74년 47살 갑인생 호랑이띠 7, 8, 9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7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의 끝이 없고 복록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손풍에 돛달듯이.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매사가 순조롭고 투자나 동업, 창업도 너무 길하답니다. 금전의 출입이 많고 경영이 번창하여 매우 분주하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될 시기인가 봐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언행을 삼가하시고 이성 간의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징조가 있으니 조심조심 매사에 조심하십시오. 8월의 운세는요, 의식주가 편안하고 안락하답니다. 오, 그러나 강한 변동수가 있어 분주한 운세랍니다. 그러니까 강한 변동수가 있다, 이동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면 또 건강에 해가 끼칠 수가 있으니 좀 건강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자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남자는 이성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을 수준이니까 조금 이성 간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의 운세입니다. 바라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매사가 편안하답니다. 오, 때가 도래하니 복록이 절로 일어나며 재물이 흐르는 물처럼 집안에 가득 넘친답니다. 오, 승진이나 영전을 하여 명예로운 자리로 이동한다는 운이랍니다. 오, 축하드려요. 62년 59살 이민생 호랑이띠 7, 8, 9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자, 7월의 운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이 있다면 반목하며 마음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장인은 상사와 마찰이 있어 거북할 수가 있으니 그런 일도 생긴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관제 구설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길과 흉이 반반이니 매사가 순조롭고 자만함은 금물이랍니다. 남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구설을 잃게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는 자식운이 좋고 남자는 동료 간의 경쟁에 발전을 했을 수 있으니 그건 좋은 거고요. 이성에 대한 정렬이 왕성하답니다. 오. 9월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사소한 일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불화가 예상되오니 대인관계에서 조심이 유지, 그러니까 유지가 중요하답니다. 대인관계에. 그리고 여자는 삼각관계에 놓일 수가 있으니 시비가 생길 수가 있고 시비수, 구설수, 시비수를 조심하셔야 하고 언행을 바르게 해야 구설에 끼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호랑이띠의 7, 8, 9월 달의 운세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